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안세지 댄스학원 손님 학생분 모시고 사계댄스 전반자인 거 한번 토크쇼 해보겠습니다. 자, 사장님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사장님 모두 안 가보신 데가 서울에? 거의 뭐 유명한 데는 조금 다녀봤고요. 그 뭐 지금 뭐 저기 뭐라 그러나 그 저 청량리 주로 네. 청량리 현대콜라텍 또 어디 가셨죠? 그다음에 뭐 창동 두바이 아 두바이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지금 없어졌지만 충무로 찬찬차 아 차, 어, 없어졌어요? 예 네, 거기 없어졌어요. 아, 없어졌구나 또 네. 뭐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뭐 저기 뭐 아자 콜라텍도 가고 아자가 저기 영등포 제기도 아, 제기동도 있고 아, 영등포도 있고요. 영등포도 있고 예, 예. 영등포도 가보셨어요? 거기는 안 가봤고 예, 뭐 제기도 있나? 제기동은 자주 가봤고 아, 거기 물이 어때요? 아 음악이 끝내줘요. 음악이? 예 거기는 아. 음악이 아주 잔발 음악이라 아, 음악 들으러 가는 거예요. 아, 생음악? 생음악 그런 아, 연 저기 밴드 나와요? 아 그럼요. 그 저기 세 분이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음악이. 아. 그래서 음악 들으러 좀 자주도 가고. 아 그러시구나. 예. 거기서 뭐 받으신 건 아니죠? 선전을 아 그럼요. 거기 얼마나 유명한데요. 농담이에요. 예예. 예. 청량리 현대는 어때요? 아 거기도 뭐 사람이 네. 엄청 많지 거기. 아. 아주 뭐 서울에서 1류급 1류급이에요 1류급. 아. 1류. 1류. 예, 1류급. 아. 그 다른 데보다도 입장료가 이제 1,000원 비싸지만 아, 그 정도의 값어치가 나와요. 아, 청량리 현대? 네네. 네. 거기서도 좀 받으신 건 없죠? 아 그럼요. 거기도 또 거기는 이제 음악은 제가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자 음악이 좋고 아. 청량리는 또 그 뭐라 그럴까 그 춤이 아, 춤선이 춤. 좋고 아, 예. 거기 뭐 자이브라든가 뭐 하여간 그 넓고 뭐 놀기 좋고 아주 거기도요. 그 부킹은 가시면은 주로 몇 명 하세요 하루에? 저는 이제 조금 잘 그 약해가지고 조금 뭐 부킹보다는 이제 배우는 음악 그 쿵짝쿵짝 듣는 그런 쪽 위주로 하고 그 저기 좀 보는 구경하는 아, 구경하지. 예 벤치에서 이제 구경하는 앉아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킹은 잘 그럼 해보셨어요? 자주 가끔? 부킹은 해주는데. 예.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춤이 딸리니까 아. 금방 바닥나니까 이제 아. 한 곡 두 곡 정도 추면 네. 이제 여자분이 인사하고 아유 네. 감사합니다 하고 가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아, 재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원장님한테 와서 조금 한 네. 3천 가지의 그 기술을 조금 이제 일부라도 좀 배워가지고 현장 완전 현장 춤의 그 전문가이시니까 네. 좀 배워가지고 좀 몇 가지라도 네. 이제 그 써먹기 위해서 아, 조금 그래요?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자는 그 나이대가 대충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나이대가 뭐 한 80 기본이 이제 한 80 정도. 아 이거 진짜 좀 세다. 진짜 80이에요? 아 그럼요. 기본이 80이고 뭐 60, 70은 명함을 내놓으면 안 돼요. 거기는 이제 그 아주 어린 축에 들어가지고 기본이 80으로 아, 보고. 예. 아 그렇구나. 예, 예. 아 그러면 현대 쪽에는 현대는 뭐 다양한데 아, 거기도 한 60, 60 후반대. 어, 후반대. 네, 거의 아. 60 후반대 정도고. 아. 청량리는 뭐 이제 자이브 쪽은 아무래도 조금 한 50대도 있고. 아 그래요? 예, 여자들이 50대가 좀 있고 남자들은 다 60대가 넘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차, 저기 창동 두바이도 가보시고 아 거기도 가봤죠 몇 번 네. 가봤죠 거기 이제 나이 드신 그 저 이제 그 할아버지가 네. 부킹 시켜주고 아, 그러시는데 네. 거기도 아주 유명하지 창동에서는 아, 네. 아주 늦게까지도 그냥 거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어. 8시부터도 막 새로운 7시부터도 막 들어오는 정도로 어. 거기는 아주 다른 콜라텍 가면은 뭐 7시만 되면 서서히 빠지는데 그치, 네. 거기는 7시부터도 그냥 아, 들어요. 예, 있을 정도로 뭐 그 정도로 인기가 좀 어. 좋아요. 그럼 거기서도 부킹은? 부킹은 뭐 한두 번 해고 이제 그 네. 조금 더 아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네. 어떻든 춤이 약하니까 아, 춤이 약하면은 이게 금방 그 뭐라 그럴까 손을 놓고 놓고 또 이렇게 구경하는 도로 그런 좀 네, 구경하는, 그런, 네, 구경하는 쪽이 되는 아. 거죠. 저도 원래 무도장 가면 한두 시간을 기본적으로 구경해요. 저도 원래 네. 제가 부킹이 나 같은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두 시간 구경하면 시간 잘 가더라고요. 저는 네. 보통 한 5시간 정도 구경을 2시간이면 아주 그냥 금방 가는 거고 5시간은 앉아가지고 구경하세요? 예 그럼요 5시간 아. 이상은 아주 아 그러시구나 네. 저도 한 2시간 반까지는 아마 구경해본 것 같아요. 아 지루하더라고요. 거의 저때. 춤추는 것보다도 그냥 네. 거의 구경만 하고 오는 게 많아요. 아 그러구나 네. 혹시 벤치는 그럼 자주 많이 받으신 건가? 그 벤치? 아 한 곡 어떨 때는 뭐 두 곡 이상 쳐본 적이 없어요. 약하니까. 약하니까. 예, 이게 이제 브루스 타임 나오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원장님한테 그래서 현장 춤에 대한 그런 걸 조금 이제 기본은 조금 많이 이제 배웠으니까. 한 9개월 정도 배웠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현장 춤에 어떻든 간에는 조금 전문가가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니까 조금 조금 눈을 떠가는 것 같아 이제요. 아, 약간 그래서 이제 춤의 원리가 이렇고 현장에 이게 학원하고 또 많이 틀려요. 그렇지. 현장 현장 가르쳐 주는 학원. 네, 또 그냥 학원. 그거는 어디 가서 솔직히 얘기해서 한 1년 배워도 2년 배워도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부킹해 가지고 혹시 저 여성 전화번호 따본 적은 있어요? 현장 가가지고? 따본 적은 아직은 없구나. 예, 따본 적은 없어요. 아직 여성 전화 따봤구나. 예, 아. 왜냐면 이게 내가 보니까 어차피 이게 이 바닥이 넓은 것 같아도 예. 금방 알아요. 아, 그래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아, 요번에도 그 동경 콜라텍에 갔더니 예. 거기에 또 아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이제 그 사장님은 우리 저 원장님한테 또 조금 완전히 원장님 춤을 추더라고. 아, 그래요? 예, 그, 좀, 아. 뭐, 수일이 쪽 광산 사장님이신데, 하여간. 아, 또, 그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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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주 원장님하고 예, 또, 예, 연배도 비슷하고, 예, 예, 예. 춤이 참 재밌으셔, 보니까. 예, 예, 거의, 예, 예, 예. 그러면서 예. 자이브 쪽에서 하시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인사하고, 한번. 그러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저기 영등포 쪽에는 아직 안 가보시고. 예, 이쪽 이제 강북구 쪽이니까. 강북구 쪽에서. 예, 이쪽만 주로 이제 청량리나, 요런 쪽으로 이제 요새 이제 동경을 좀 많이 가보려고요. 아, 기름역에 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요 수일이 하이브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쪽 조금 뭐라 그럴까 동경이 괜찮다 그러니까 그 하이브도 있었을 때 가보셨어요? 작년에 오픈해가지고 그때 이제 오픈 할 때 이제 좀 가보고 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춤이 약하니까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아 이건 제대로 좀 배워가지고 그래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뭐 신발도 댄스화도 한 뭐 세 켤레 좀 구입하고 해가지고 이게 또 그렇게 이제 부킹은 어쨌거나 뭐 뺀지 맞더라도 해볼 적은 있죠? 아 많죠. 뺀지 맞더라도. 그럼요 많죠. 이제 부킹 시켜주면은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초보자가 뭐냐면은 네. 고개를 숙여가지고 조금 왜냐면 이거 얼굴을 딱 뜯고 어깨를 피고 이렇게 쳐야 되는데 네. 이 초보자들은 조금 고개를 숙인다든가 이 자세가 조금 그러니까 거기서 금방 조금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장님한테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그 뭐 기술, 네. 손기술 이러면 손기술, 네. 뭐 여러 가지로 발기술, 네. 뭐 이런 걸 좀 현장 기술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 그 현장에 갔을 때, 예. 아 가끔 이렇게 기억에 남는 여사님 있어요? 가끔 기억에 지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당장 기억에 남는 그 여사님 부킹 중에서 남는 거는 별로 없어. 아, 없어요. 예. 아, 그러면 예. 전체적으로 다 매너 좋으신 분 만났네. 예. 전체적으로. 예. 그냥. 저는 아직도 그냥. 그냥 좀 매서운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직도 그런 적이 기억나요. 아 그래요? 네, 무서운 여자. 아... 중간에 손 놓고 나가더라고. 아 네. 그런 또 어마어마한 네, 네, 그런 여자. 그것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아... 아직 저 대부분 그냥 저 좋은 편한 여자 만나셨나 봐. 그렇죠. 예. 어, 예. 그냥... 뭐, 부킹도 많이 안 해봤지만은 그래도 어떻든 간에는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이제 춤이 안 되니까 아, 손을 네. 놓는 건 있어도 그냥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으니까. 아, 예. 그럼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네네. 아직 현장에 안 가보신 분들에서 뭐 하고 싶은 말 선배로서 안 아, 가보신 많어. 당연하죠. 근데 예, 예. 이게 영상 보고서 그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이게 저도 영상을 수없이 봤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100번을 보는 것보다도 그치. 한두 번 와서 이게 딱 쪽집게 과외를 받으면 예, 그게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유용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꾸 뭐라 그럴까 그 한 가지 동작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현장에 그게 사실 안 가보니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예. 가더라도 동사무소 출신끼리 가서 자기끼리 놀아. 그렇죠. 그러면 안 돼. 아 그러죠. 그죠? 맞아요. 예. 아, 그래서 낯선 여자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겁이 나니까 이게 벌써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 아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학원에서만 하면은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는
원장님한테 와서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배우면서 현장도 좀 가고 자꾸 이렇게 병합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현장 가서 써먹고 그렇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꾸준히 자기 걸로 만들어 가야 돼 이게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춤이 늘고 동작도 늘고 여러 가지로 그게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 오늘 그냥 우리 사장님이 네. 강북 지역에 무도장 선전 많이 해주셨네. 두바이, 청량리, 현대. 아니 선전 안 해도 거기는 이 그 마루계는 거의 서울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대충. 마루계에서. 예, 이 마루계에서. 그럼 새로운 용 하나 해야 돼요. 마루계에서. 예, 마루계에요. 화류계는 들어봤어도. 예, 마루계죠 여기가. 마루계. 화류계는 들어봤어도 마루계는 오늘 처음. 그럼요. 마루계는 또 딱 지역에 아주 유명하게 다 정해져 있어. 대부분 보면요. 이게 바닥이 넓은 것 같아도 이게 넓지는 않아요. 그 창동에 또 하나 있잖아. 창동 무도장. 거긴 안 가보셨어? 예예. 그냥 거기 옆에 이제 하도 두바이가 유명하니까. 아, 거긴 안 가보셨구나. 예, 거기만 좀. 또 이제 동양 무도장도 있는데. 예예. 예. 거기도 안 가보시고. 몇 개 있죠. 몇 개 안 가보는데. 예. 아, 그러면 창동에 또 환희 아까 뭐 환희주 좀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아, 그냥 그 저기 뭐야 가보진 않고. 아, 그렇구나. 예, 예.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이제. 가보려고요. 근데 이제, 예. 제가 한번 모실까요, 나중에? 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원장님이 이 사람은 가도, 가도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하겠다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가야지 뭐요. 지금 가서는 조금 그렇고요. 그 제가 봤을 때, 네. 브루스 한 곡 정도는 안 틀리고 추면 돼. 예. 브루스 한 곡을 예, 끝날 예, 때까지. 네네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중간에, 아, 씨, 할 거 없대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예, 아니면 똑같은 걸 두 번만 반복한다라도. 예, 예. 오늘 보니까 뭐, 로타리, 예, 로타리. 4방, 6방 로타리 하실 때. 네네. 차라리 그거를 한 곡을 추는 거야. 그냥 그것만. 그렇죠. 철판 깔고. 아, 철판 깔고. 아, 철판 깔고. 그러면 아줌마가 이제 다음 곡에 손 논다고. 그렇죠. 예, 뭐 이런 놈이지. 네네네. 그래도 그런 여자를 300명 잡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로타리 스피만 가지고 예. 300명을 잡는 거야. 네, 로타리만. 그리고, 그리고 지르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손맞군다. 네. 그러면 아니 초급이다. 네. 초급만 가지고 300명 잡는 거야. 그럼 아줌마가 다음 걸 손 넣는다고. 예. 뭐 이런 놈이 있어. 그러면 나는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배워도. 네. 안 배워도 여자들이 300명을 이렇게 요리를 했기 때문에 예. 뻑 간다. 근데 어느 정도 네. 이게 조금 그 뭐라 그럴까 할 줄 알고 해야지만이 되지 부킹이. 나중에는 이제 얼굴을 알고 안 부킹이 안 해줘요. 왜냐면은 여자가 화장 딱 하고 이렇게 좀 쌈박하게 왔는데 뭐 저런 남자를 해줘가지고 그렇지. 내 김색이 아, 김색이. 이제 초판부터 하는가 하고 다음에는 안 해줘. 네,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 그래서 이제 이게 바닥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을 싹 후가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만약에 동경에서 그렇게 진상 폈는데 만약에 현대 갔어. 그 아줌마 거기서 또 만난다니까. 네. 그 아줌마 화장실 가서 그러는 거야. 야, 그 사람 아줌마한테. 예. 바닥이 좁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있잖아. 이게 그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배워가지고 조금 그게 해야지 이게 그러지 못하면은 뭐라 그럴까 민폐를 끼친다니까. 그러니까. 민폐.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만약에 이제 아줌마를 만약에 한 군데만 가는 게 좋아. 잘 될 네. 때까지 동경만 간다. 네네. 괜히 뭐 계속 뺏지 맞는데 동경 갔다 현대 갔다 창동 아자 갔다 그러면은 예, 예. 그 바닥에 소문이 나가지고 몇 년 동안은 초본 줄 알아.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그 저기 그 뭐 저기 뭐야 저기 미스 뭐 트롯인가 네, 미스트롯. 네네. 그런데도 보면은. 완전하게 그 준비해갖고 나오지 않으면은, 다음번에 나오면, 아, 저 사람이, 그치? 예. 맞아. 그때 5등, 7등 안 해도 못 들었는데 또 나왔네. 맞아. 이미지가. 이미지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지 때문에. 예, 이미지 때문에, 맞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완숙도를 해고서 해야 된다고 봐야잖아.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안세진 학원에 와서, 그렇죠. 여 선생님을 많이 잡아보고, 안 틀리면 서너 곡 정도 완성되면 그때 나가는 게 좋아.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우리 원장님 뭐 학원에 와서 아 무슨 말이야. 그 세 타임 딱 세 타임. 해가지고 뭐 힘들면 뭐 두 타임 해도 되고 세 타임 딱 기본 해가지고서 자꾸 한 가지 두 가지 그렇지. 기술을 꾸준히 이렇게 몇 달이라도 이렇게 그렇죠. 기본하면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원장님은 이제 어떻든 간에 그냥 현장 침해 그래도 뭐 한 40년 가까이 이상 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대한민국에서 내가 생각엔 뭐 거의 다섯 열 하여간 그 손 안에 들으시는 분이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가까운 곳에 저도 여기 좀 가까운 데 사니까 가까운 곳에 이제 원장님 학원이 있다는 게 참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이나 제주도 가서 살면은 언제 오고 뭐 인천에 살면 오고 힘들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데 이렇게 학원이 있어갖고 저한테는 또 행운이야 따지고 보면요. 그래. 네. 그래서 하여간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이렇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좀 될 때까지 좀 이제 해보려고요. 예. 그 죄송하지만 지금 몇 년 저기 대충 제가 이제 나이대가 지금 지금 이제 대충 지금 뭐 이제 60 넘었으니까 이제 환갑진갑 넘고 예. 그러면 65세는 안 넘으시고 그렇죠. 아, 그럼 곧 네. 그 중간. 그 중간. 네네네. 근데 이제 사계춤을 해보시니까 네. 장점이 무엇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노후가 80세까지 남았는데 네. 장점이 있다면 첫째 이제 이게 이제 다리가 이제 이제 저 다리가 조금 뭐랄까 좀 튼튼해지고 그리고 또 음악을 들으니까 엔돌핀이 돌고 맞아 음악.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렇게 뭐 이런 춤을 몰랐을 때는 뭐 사람들 만나면 술 한잔 먹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이건 이제 술 같은 것도 절제가 되고 예, 그래서 뭔가 배운다는 게 이게 참 그리고 옷차림도 신경 쓰게 되고 그렇지,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아요 보니까 그럼 지금 사교체 안 배우신 그 실버 세대 시니어 세대들한테 권하고 싶으세요? 사교체 배우라고? 아 이건 100% 권해요.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도 그 저기 뭐야 건강 그 차원에서 아파갖고 지원해 주는 것보다 건강할 때 그 병원비보다도 이런 걸 좀 많이 그 학원에 가서 공부하라고 학원비를 좀 대줬습니다. 아, 그 오늘 좋은 얘기예요. 오히려. 오히려. 예, 예. 아 그러시구나. 뭐 해보니까 혹시 나쁜 점은 혹시 눈에 아 요거 사교춤 중에서 요건 좀 좀 이런 건 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혹시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글쎄 그런 건 없어요. 어이없고. 예예예. 예. 그 혹시 이제 사교춤 같은 데서 이렇게 막 파트너끼리 노는 거 보셨죠? 아 많죠. 아. 네, 거의 이제 파트너끼리 와서 많이 이렇게 보는데 그냥 그 뭐랄까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춤이 그 파트너 춤은 이제 좀 뭐랄까 그게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치.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사람하고 자꾸 잡아보고 그런 새로운 기술로 해서 이렇게 자꾸 해보면은 뭐라 그럴까 그 재미가 훨씬 좋지 아무래도요. 예. 혹시 파트너 있으세요? 댄스 파트너? 아 이제 초보가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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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굉장히 이제 호남형이시고 인상 좋으시고. 아유, 이게 보니까 마루개는 얼굴 가지고 이게 들이미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럼요. 돈으로 혹시? 아 그것도 옛날 얘기고 옛날 그럼요. 얘기고? 오로지. 뭐 고스톱판에서는 고스톱까지 치는 사람이 최고고 이거 마루개에서는 그래도 육박 딱 잘 찍는 분이 최고고 아 그래요? 예, 예. 아,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오늘은 뭐 대체 이걸로 끝내고 다음 주에 네네. 또 한번 모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늘 우리 계획이 아, 없었잖아 그렇죠 계획이 없었죠 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네네네 아, 우리 부원장님이 강제로 미는 거야 하라고 아 그러셨어요 아, 저도 나 지금 할 기분이 아니야 그러는데 네네네네 근데 그럼 마지막으로 네. 그 우리 사장님이 네. 너무 성격 좋으시고 네네네, 인상도 좋으시고